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헬맹 눈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돈은 원만히 본래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니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돈은 소리나 빛도 아니고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뿐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아, 도는 본래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도 본원성 불용 수중에서 도는 본래 원만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 도 도라는 것이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뭐 본래 면목이라는 말에 걸릴 건 없고 진정한 내가 누구냐? 또이이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이냐? 나와 세상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이 세상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 인지 본질을 이 진실, 진실 진짜 이 진실을 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뭐, 해탈 열반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은 본래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지금의 상태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증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전혀 닦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이 공부는. 닦는 공부가 아니에요. 닦거나 증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닦고자 하거나 증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불교 수행, 불교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고 그래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행법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에 탁 쥐어지는 방법론, 어떤 방법을 하나를 이렇게 탁 쥐어가지고는 이걸 열심히 갈고 닦고 그 원인을 통해서 결, 그 결과 증득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할 것이다. 전에는 내가 나에게 없던 것, 없던 놀라운 깨달음에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방편으로 왜 이르근 방편을 써야 되냐 하면, 아, 이... 돈은, 원만히 본래 이루어져 있는 이 본래 이 돈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이, 중생들이 이해하는 방식, 아는 방식,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그거는 분별해서밖에 모른단 말이죠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 말고 해본 적 있나요? 알, 알아서 뭔가 인과, 열심히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는 방식 또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방식. 이거밖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방식이거든요. 중생은 둘로 나누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하나는 자기를 볼수 없다 보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간인지 동물인지 뭐,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겠죠. 내가 키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인물이 잘난 건지 못난 건지, 그런 개념이 아예 없겠죠. 태어나면서도 그냥 혼자라면.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뿐이면. 그럼 모르니까 우리 중생들은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둘로 세수로, 네수로 세상을 쪼개놓는단 말이에요. 진실이, 진리가 자기를 둘로 세수로, 내수로 쪼개가지고, 그, 그 둘로 세수로, 내수로 쪼개서 아는 거는 이제 우리 분별의 시선이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쪼개놓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 저 사람보다 내가 작네? 그러니까 난 작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네? 그럼 난 부자다. 이렇게 분별해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둘로 나누는 것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떤 공부를 통해 아는 거그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열심히 그걸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 결국엔 갖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모르다가 알게 되는 거 증득하지 못했다가 증득하게 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가는 거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는 거 성격 나쁜 사람이 성격 좋아지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분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중생들에게,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도를 설명하려면, 무분별지인, 분별할 수 없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도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 똥물을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을 설하는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 선의 스타일로 본다면 저처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해하도록 쉽게 쉽게 삶과 맞춰가면서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그 욕먹을 짓이죠. 욕먹을 짓. 똥머리를 끼얹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사람을 분별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도, 어, 그거를 쥐어선안 돼요. 거기 뭔가가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그 말에 낙처만 오로지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붙잡아 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필기하거나 줄쭉 그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 머무를 확률이 높거든요. 어떤 것도 줄게 없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분별밖에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분별의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별의 용어, 이 언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필시 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컵, 시계. 이 언어를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마거사가 침묵했듯이. 그냥 이렇게 죽비를 한번 때리듯이. 이렇게만 드러내야 그나마 허물이 적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다 언어잖아요, 언어. 설명을 했다면 그건 다 언어예요. 언어는 전부 다 분별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허물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내가 여법하게, 항상 여법한 범, 법을 여법하게만 설할 거다. 절대 나는 오,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와서 그냥 주장자 한 번, 알겠느냐? 할 수도 있고, 맨날 손가락만 하나 들어볼 수도 있고, 이거다, 이거다, 이 얘기만 그냥 주장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깔끔한 본문이죠. 그냥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즉, 선 스타일, 전형적인 선 스타일의 스승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게 풀어준다고 해서 더 수준이 낮고 서원처럼 탁 하나 보인다고 해서 게더 수준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이게 제가 실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laughs>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거는 하기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렵게 대충 말하면 되니까. 자기도다 모르는 말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확 소화가 돼 버리면 그걸 쉽게도 설명해 줄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스님들만 구제하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선 스타일이 약간 좀그 이렇게 알겠느냐? 때 앞에 잔나무 이러고막 끝나는 이유가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선의 당시에는 그때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엘리트 공부인밖에 없었으니까 주로 엘리트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그 넓은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공부하겠다고 스승 밑에 몰려드는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기가 있는 스님들이에요? 뭐한두달세달 달 걸려가지고 찾아가고 그랬을 건데. 근기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니까 그냥 딱그 근기에게 맞는 설법을 하니까 그런 설법을 할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 설법을 한다든지 또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신 경우에는 부처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시론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다음에 사성제를 설했단 말이에요. 여섯 단계로. 그래서 일반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 시론 보시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을 짓고 보시하고 남들에게 말로 생각으로 재물로 많이 보시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 계율을 지키고 선악 착하게 사는 공덕을 설하시고 생천론 죽고 나서 그렇게 살면 죽고 나서 두려움이 없다. 죽고 나서 좋은 데갈수 있다. 이런 방편을 쓰셨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손에선 이런 건싹 <laughs> 없어요. 곧장 말하자면 사성제란 말이에요. 사성제 고의 소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편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 공부하는 대중들도 나름의 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보면, 유치원생 수준의 정신적인 근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생 수준, 대학원 석박사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나름 했는데, 중학교 때제 수준을 되돌아보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는 그거보다 조금 나아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불교를 접할 땐 저는 막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기도하고 막막 막 절하고 절 못, 남들이 나보다 절을 더 잘하면 막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고 또 좌선할 때 꼿꼿하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막 기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laughs> 부처님께 참여하고 심지어는 학교 성적이 안 나와도 부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기도하다가 대학교를 와보니까 불교학과를 와서 이렇게 불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기복은 수준 낮은 불교인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그 당시 생각에 아 기복은 이건 난 이제 기복은 졸업했다. <laughs> 우리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선배들한테 뭐 기복적인 거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뭐 후배들이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졸업 못했냐? <laughs>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죠. 난 이제 기복은 졸업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 선배님 뭐뭐 뭐 어떻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야. 그건 방편이었어. 뭡니까?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야. 기도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수준 낮은 사람은 염불, 독경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사경을 하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명상하고, 좌선하고,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앉아가지고, 이건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앉아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오래 갈수록 센 놈이에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렇게 느꼈어요. <laughs> 진짜. 그래서 오래 꼿꼿하게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정말 경외감을 느꼈어요. 또그 당시 이제 또 무슨 금강경 칠독을 딱 호기합장하고서는 엉덩이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딱. 꽃꽃하게 이렇게 허기합장 딱 하고 앉아서는 금강경을 딱 요렇게 들고서는 이거 내려도 안 돼요. 경전이 눈높이 밑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칠독을 3 시간 반 동안, 그것도 한글로 칠독을 3 시간 반 동안, 4 시간 동안 딱 해내면, 와, 정말 넘볼 수 없구나, 저 친구는. 근기가 대단하구나. 엄청난 수행자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 제가 평소에 그다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하, 너는 정말 불교에 정말 신심이 대단하다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좋게 봤던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공부가 좀 속마음으로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련대를 갔어요 수련대를 갔는데 어제가 충격이 빠졌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안, 앞에 앉아있었는데 좌선을 하는데 저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힘든데, 와, 이 친구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와, 이 친구는 나보다 세구나. 아, 내가 얘한테 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그 수행불교에서는 뭐, 이게 제가 수준이 나서서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수행불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 이제는 기복을 버리고 수행으로 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였어요. 열심히 갈고 닦는 것. 어찌 보면 유의조작으로 갈고 닦는 것. 더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고, 앉아있게 내게 하듯이, 심지어는 훌륭한 분들은 딱 앉아있으면서 졸문, 졸아도 안 돼요. 졸아도. 오래 자도 안 돼요. 잠은 조금 자면서 오래 정진한단 말이에요. 정진하다 자는 거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 좀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좌선하고 앉았는데 졸면 약간 지옥 갈것 같고. 왜? 이런 글이 있다니까요. 딱 참선할 때 앉아가지고 훌륭한 수행자들은 딱 면돈 나르려다가 이렇게 대나무에다 딱 꼬챙이 꽂아가지고 딱 이렇게 논담하는 거예요. 딱 졸면 바로 칼에 그냥 확 찔리려고.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앉아서 정진한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서는 듣고서는 와 정말 수행자는 대단하구나 생사를 생사를 내가 탁 버리고 수행하는 거구나 그렇게야 수행자구나 와그 생각을 믿고 나니까 제가 너무 외소하고 저는 정말 수행가는 맞지 않는 사람 같고. 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앉아가지고 나는 정말 부처님처럼 내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다리를 풀지 않으리라고 딱 앉아봤다니까요. 몇 시간 만에 정말 온몸에 오한이 돌면서 바들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걸 이제그 당시에는 몸을 조복 받아야 된다. 그그 그거를 딱 넘어서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편안하게 앉아, 며칠 앉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간그런 <laughs>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수행을 한다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수행이죠. 방편으로서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수행 불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서,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선의 서적들은 제 근기가 안 되니까 대학 다닐 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저 조사 스님들의 그냥 범, 문답은 당연히 모를 모건 당연한데 하다 못해 그냥 평이한 이런 이런 혈맥 논이니 뭐 육주 단계 이런 것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봐도 이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방편으로 하는 소리겠지, 뭐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다, 이러고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이러면 대충 아 부처님 같은 분은 닦, 닦거나 증득할 필요가 없겠지, 이미 증득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못 느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 이것이 이게 나만 여기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게 불교가 불교 전체가 이 지점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꽤 오랜 세월 동안, 어찌 보면 근천년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 가나선 불교 전에 한국 불교는 가나선을 창시하신 분이 대혜 스님이거든요. 그 대혜 스님이 서장에서 가나선을 탁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위험하다. 제대로 스승 없이 하면 위험하고 또, 이거가 위험한 이유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행이다. 주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점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 0 가지 주의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로는 분별로는 안 된다. 생각으로는 안 된다. 유의조작으로는 안 된다. 하는 소리예요. 애써서 막, 그래, 유의조작하는 건 아니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막, 막 이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점을 아주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 유의 조작 아니다.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찌 보면 가나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사선이라는 자연스러운 본문 듣다가 깨닫는 이것을 약간 구조화, 조직화 이렇게 이게 수행 방법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 방법일 수 없는 것을 수행 방법화 시키니까 수행 방법화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을 이거 수행 방법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유의 조작해면안 된다 하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대해 스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가나선이 막 앉아가지고 좌선해가지고 버텨야 된다. 막 그냥 일어나선 안 되고 앉아가지고 막 이걸 붙들고 버텨야 되는 어떤 유의 조작하는 공부로 그렇게 바뀌면서 이 가나선의 그 활발했던 초기 가나선의 그 활발 발발했던. 참 뜻이 많이 오염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뭐근 천년 가까이 된 거죠. 몇백년 동안 이렇게 그랬됐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 대표단이 저 독일인가 뭐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전 불교 한국 불교를 알리고 그랬다고 하면서 요즘에도 그 직지라는 한국 불교의 그 이게 서양에서 그 성경을 이제 출판하면서. 엄청난 그 기독교라든지 또는 뭐이 엄청난 그 서양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의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이게 더 빨리 인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 이, 이 세계 역사를 뒤바꿀 만한 놀라운 것이 그 인쇄술의 발견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직지였단 말이에요. 한국에. 동양에 저, 조만한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직지 알리기 이런 걸막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사를 뒤흔든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직지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그 직지가 뭐냐면, 백운화상이 직지라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요그 백운화상이 직지를 펴내면서, 이 직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어찌 보면 불교계에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그동안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학문적인 건 잘은 모르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왜 그러냐 면이배운아상은요그 당시 고려 불교는요, 주류가 있었어요. 주류가. 주류는 전부다 가나선. 그것도 지금 밀어붙이는 가나선. 몽산화상 이후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 그 중국 가나선을 이렇게 딱가져고 와서 중국의 어떤 그 흐름, 법맥, 이걸 중요시 여기는 그 임재종의 법맥, 그 중요시 여기면서 그딱 밀어붙이는 그 가나선의 흐름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누구죠? 그 국사를 하고 했던 그, 네? 아, 진우순이 말고 그 이전에 그, 아 우리나라에서 막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스님들의 이제 가나선을 했단 말이죠. 가나선을 그런데 그 가나선의 분위기, 가나선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줄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 이 공부 가지고는 깨달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게 유의 조작이 되는 가나상이다 보니까 이게 전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백운나상이었어요 그래서 백운나상이 직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무슨 그 자자 고승전이라든지 뭐 송고승전이니 뭐 다양한 고승전들 내지는 뭐 저기 그 선문답 같은 것들은 막 모아놓은 무슨 선문염송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선어록들을 막 모아놔서 짜짓기 편집한 이런 부류들의 선어록들이 많거든요. 뭐, 종경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그 가운데, 이 직지도 마찬가지예요. 편집한 거예요. 다른 거랑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들과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직지는 약간 독특한 독자성을 지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좀 되게 놀라웠고 충격적이었고 이미 고려시대 때백운나상이 이것을 알았구나라는 것에 제가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직지, 우리나라에서 직지 다큐멘터리를 몇 군데서 찍고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완성 안된 곳들에서. 근데 그 중에 한분데서 이렇게 직지에 대한 다큐를 하는 그, 그, 분, 피디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만 사람들이 문화재적으로만 가치를 알고 있지, 이게 진짜 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불교사적인 어떤 깨달음 공부에서의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도 막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더 깊이 있게 봤더니 아, 배구나상이 있었구나.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알았지. 배구나상은 유명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주류가 아니었으니까. 가나선의 한계를 지적했으니까. 그러면서 배구나상이 직지를 편집 방향이 어땠냐면, 초기선, 나중에 가나선 이후로 이제 오염된 가나선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선을 아예 확 빼버렸어요. 직지에서는. 그 심지어 가나선을 만들게 됐던 그 임제의 법맥, 임재종이라고 하잖아요 임재의 법맥 자체를 임재스님조차 빼버렸어요 이 직지에는 거의 그 직지에는 임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스님이 임재 정도는 사실은 빼, 굳이 뺄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 가나선의 법맥을 싹 빼버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왜 한국 불교는 가나선 불교인데 가나선 번배가 싹 빼버리고 초기 선,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활발했던 이 초기 선, 철저하게 육조, 조주, 마조, 방벽, 고 정도 수준 까지고 초기 당시 초기 조사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활발했던 진짜 선, 직진심 그냥 법문 듣고 바로바로 바로 깨어나는 언화대오에이 선만을 가지고 직지라는 그것을 선양했던 스님들의 어떤 깨어남의 기연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직지예요. 과거 7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선의 역사를 쫙 직지의 어떤 그 조사선의 병맥으로 만든 책이에요. 와, 직지를 불교계에서조차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백구나상의 법문집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백구나상의 깨달음이 확고한 공부인이라니까요, 이 스님이. 그냥 겨까지에 그냥 이렇게 잘다간 어떤 편집 잘한 이런 스님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에 안목이 있던 스님이었어요. 그 법문을 들어보면, 법문을 읽어보면. 근데 그 조사선을 선양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목은 못 받지만. 그리고 주목을 받아도 그냥 이 문화재적으로만 주목받고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그냥 저는 원래 선 하면 가나선인 줄 알고 가나선에 막 밀어붙이는 화도 이것만이 선인 줄 알고서 해도 안 되니까 하다 포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 옛날에. 그러다가 뒤늦게 아 이게 선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선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초기선으로 눈을 돌리면서 제가 깜짝 놀랬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미 고리스 때부터 이런 어른 스님께서 벌써 당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원효 스님도 그렇고요, 진울 스님도 그렇고요, 백운 스님도 그렇고, 순토종 국산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가서 뭐 법, 법을 뭔가 받아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적 완전 한국적인 그런 서 전체를. 전체 통으로 아우르는 안목이 탁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회통을 하고 할수 있었던 거예요 법을 공부 하나로 그냥 다 오르지 하나뿐이니까 이건 둘 셋으로 나뉘는 게 아니니까 법 하나로 탁 회통했던 그런 어떤 한국 불교에 정말 걸쳐, 거, 걸출했던 원효, 진울, 백운경안 이런 스님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뭐 많이 학문적으로 많이 그분들을 뭐 공부한 건 아니지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네요. 아, 그래서 이 공부는요, 본래가 닿거나 증극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첫 번째, 와! 하고 이제 막 환희심이 나겠죠? 이거구나 하고 환희심이 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허탈한, <laughs> 좀 실망스러운, 야, 진짜 이거란 말이야?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냐. 정말 이것뿐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탈하고. 이거, 이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죽도록 노력했느냐 말이야. 하고 많이 밀어붙인 사람들은 이제 좀 서운한 거죠. 허탈하고. 나는 밀어붙이는 전문가인데 남들 밀어붙이지 않았던 저 사람들하고 나랑 똑같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진 게 똑같았구나. 이건 뭐 내가 그래서 아상이 깨지는 거 그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만 잘났다, 나만 깨달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사라지는 거고, 아, 다 깨달았구나 이게 다 너가 나고 전부 다 깨달은 부처구나라는게확 분명해지는 거니까 거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요? 깨달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상, 에고가 오랫동안 우리를 어, 업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탁 성품 확인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 그러니까 깨달아도 이건 아직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법을, 부처님 말씀,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같이 법을 공부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자기 자의 법의 성품을 확인하고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다시 20년, 30년 더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왜 그러냐면, 탁 깨닫고 나면 한동안,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깨달은 애고, 깨달은 아상, 나는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너희들은 나보다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어. 이 상이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래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으니까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스스로 또 미진해요. 왜 미진하냐면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미진한 거예요. 왜? 깨닫고 나면 모든 현실이 깔끔해야 돼.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누가 나를 화를 내게 해도 내가 마음의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내 인생이 뭔가 항상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 나한테 시비 걸든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내 성격도 원만해지고 몸 아픈 것도 싹 낫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추구하던 그 깨달음의 그 모양 있잖아요 모양 법상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분명히 저는 (3년) 전 (5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왜 이렇게 무력하죠 깨달음이 고작 이런 건가요? 왜 나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죠? 똑같이 화나죠? 똑같이 욕심도 나죠? 이게 어떻게 이걸 깨달으면 저는 여전히 미지네요. 이건 깨달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면 이런 거리야만 해야 하는 거.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화내는 게왜 문제가 되나요? 화안 내는 게 문제가 되죠. 화안 내는 게 바보 아니에요? 화날일이으면화 나야죠. 아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도망쳐야지요. 그게 부처 아니에요? 막 바보같이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호구 잡히는 게 부처님이겠어요? 아저 사람은 욕해도 화도 안 내. 그러니까 막와서 욕하고 막 때리고 그것도 감당하고 받고 있고 그게 부처님이겠냔 말이에요. 그냥 법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바다 위에 올라오는 파도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좋은 마음 내는 거, 보시한 마음 내는 거나, 화나는 마음 내는 거나 똑같은 파도예요. 그다이 이 마음이, 마음이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현실에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구나. 다이 한바탕이구나 하는 것이 명백한 거지. 현실의 물결이야. 죽을 때까지 나쁜 일 생기죠. 부처님도 죽을 때까지 나쁜 일 생겼잖아요. 안 좋은 거 먹고 배탈 났다니까요. 부처님 열반 직전에. 이게 우리 법상에서는 말,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큰 스님도 그럼안될 텐데, 상어공 먹고 배탈 나면 안될 텐데, 상한 음식을 누가 딱 차려줬으면 탁 보고 알아가지고는 요 음식은 빼세요.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 그거 먹고 배탈 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근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 머릿속에서 만든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자기가 세워놓은상 아닙니까? 그거? 부처님도 열반하세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부처예요. 죽고 사는 게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으니까 죽는 게 사는 것과 죽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지. 안 죽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부처님도 열반하셨죠. 부처님도 늙으셨죠. 부처님도 병 드셨죠. 부처님도 음, 물을 뭐, 많이 못 먹으면 목말라가지고, 아, 나물좀 떠와라. 내 아파 죽겠는데 너 지, 물도 안 떠다 줄래? 부처님 지금 내가 물뜨러 갔는데 조금 전에 마차가 지나가서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부처님께 이 더러운 물을 떠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한 모금 못 드셔서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면 목 말라도 야 아무거나 좀 빠지면 떠와 이러지 않고 야나목 마르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기운을 돌려서 이 우주로부터 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알아서 딱 소화시키는. 그걸 부처라고 여길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도 어디에 어떤 젊은이가, 깨달은 도인 젊은이가 벌써 몇년 동안 물한 모금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막 별의별 걸다 했대요. 근데 진짜 안 먹는 게막 드러났다면서 인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검증해보겠다. 무슨 이게 검증 프로그램 같은, PD가 가서 해보겠다 그랬더니, 뭐 대충 들은 얘기는 그쪽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한국은 24시간 풀로 돌려놓고 사각지대 그 사람이 잠깐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100%다 이걸 찍고 있더라는 거죠. 안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약간 잠깐 나가서 화장실 가고 잠깐 먹어서 물 먹을 시간은 줬어야지. 선수끼리 사람 속일 건데. 말이 됩니까? 물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고서 지금 십몇 년을 살았다는 게제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돈은 소리나 빛도 아니고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이 돈은 뭐 어떤 이게 도다 한다고 해서 이게 도다 한다고 해서 돈이 소리가 도라는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또 돌을 광명에 비유하잖아요. 빛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뭐, 대적 광전,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광명. 밝은 명자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빛이 부처님인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소리가 부처인 게 아니라, 빛이 부처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소리가 부처가 아니냐, 빛이 부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견문각지가 부처인데, 견문각지가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소리나 빛이라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맨날 어떤 특정한 소리, 이건 원통, 소리 듣고 깨닫는다고 하니까, 아, 소리가 뭔가 부처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 도는 소리나 빛도 아니다.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이건 그래서 미묘하다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미묘, 미묘라는 말은 도저히 내가 보거나 듣거나 내육군으로 눈기코 현몸 뜻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져보거나 심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눈기코 현몸 뜻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건색상의 미축법이라는 경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18개가 아니잖아요. 눈귀 흠업도 아니고, 색상의 미적법도 아니고, 12초 1 8개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걸 미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듣기도 어렵죠. 만져보기도 어렵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 소리예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 뿐,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그 이렇게 찾아온 그 도명 상자에게 했던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여인 음수의 냉난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던 것을 그냥 스스로, 스스로 그냥 알 뿐인. 그냥 이, 이 암. 내가 뜨거운 물 마시면은 이거를 애 애기, 갓난 애기가 뜨거운 물을 마셨는데 갓난에게는 이게 뜨겁다라고 말로 표현할 줄 몰라요. 말을 모르니까 차갑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줄 몰라요. 차갑다와 뜨겁다를 구분할 줄 몰라요. 말로써 이렇게 딱 정교하게 아 이건 차가운 거몇 도쯤 될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갓난에게는 분별이 없단 분별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에게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입에다 딱 넣어주면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으앙 하고 울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냔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분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이것도 없냔 말이에요 갓난아기에게 우리처럼 말도 못하고 분별 전혀 분별할 줄 몰라요 찬지 더운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줄도 모르지만 얘가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거를 물을 마시면서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이 알미 없냔 말이죠 간난의 계획이 없느냐? 여러분이 지식이 없을 땐 없었느냐? 기억 상실이 왔을 땐 그게 없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 없다고 해서 언어도 배운 적이 없고 뜨거운 물이란 건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뜨거운 물 입에 삭댔을때 이거 깜짝 놀라는이 이 알미 없느냐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이것은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지. 오직 열애만이 능히 알수 있을 뿐, 그밖에 사람이나 천인 등의 무리는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열애, 이걸 아는 사람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열애가 아닌. 사람이나 천인들은 도무지 깨달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는 이걸,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걸 확인한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름한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나 천인들의 무리는 이거못 깨닫는다는 얘기인가? 이, 이 소리가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란 소리예요. 본부는 지혜로는 미치지 못하니 모양을 취하기 때문이다. 본부가. 이 지혜가 없는 이유, 이 그냥 이렇게 아는 스스로 아는 이 공적 영지심 이걸 스스로 모르는 이유는 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상을 취한단 말이에요. 가난 애기는 상이 없어요. 네편내편 편 없어요. 가난 애기는 여야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볼뿐 들을 뿐알뿐 뿐. 이거 뜨거운 걸 마시면 알뿐 이건 다 있지만. 이건 다 있지만, 모양, 어떤 특정 모양을 보고서 분별할 줄 아는 모양을 취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컵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컵이고, 이건 마이크고, 이건 시계고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이거는 중생들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 모양을 취하는 거. 그래서 모양을 취해가지고 그 모양을 인간의 언어 구조 속으로, 언어 구조 속으로 가져와가지고 이 모양을 언어로 이해해서 모양을 언어를 통해서 취하는 거.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 명자, 모양 상자. 그게 그거에 우리는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이 작용이 바로 엄마가 종이에다가, 종이 카드에다가 앞에는 컵 사진을 보여주고 뒤에는 컵이라고 한글로 쓴 글씨를 보여주면서 컵컵컵 컵, 컵 하고 뒤에 글씨를 보여주면서 컵컵컵 컵, 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이이 그림 모양 컵 모양을 보고 이, 이 모양을 이게 모양 상이에요 상 모, 모양 상자 우리 서로 상자라고 쓰는 걸 불교에서 모양 상자라고 써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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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를 보고서는 이 이미지와 컵이라는 말 컵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명상. 명과 상을 딱 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교육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거 목매잖아요. 엄마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정교하게 알고 더 똑똑하게 많이 아는 것 모양을 모든 모양을 이것과 저것의 모양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정말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게 세상을 사는 데선 가장 위대한 방식이죠. 왜? 중생들에게는 그걸 많이 정교하게 아는 사람이 최고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상이 많으면 오히려 깨뜨려야 될 것도 더 많죠. 상 때문에 못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신기한 점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상이 많은 사람, 그 상을 이게 맞다라는 고집이 그 상에 대한 고집이 또 저마다 있어요. 특정한 모양은 내가 막 집착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이야 이러잖아요. 저 언제 봤다고? 모양에 모양 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모양을 보자마자 내 스타일일 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오치운 상. 온갖 상들 중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잘했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를 상처 줬다. 이게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정보로서.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면 내가 괜히 막 가슴 뛰는단 말이죠. 그 모양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특정한 모양은 집착해서 더 좋아하고 더 애착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특정한 모양은 싫어해서 밀쳐내려고 미워하려고 애써요 불자들은 부처님을 보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 이를테면 저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잖아요 모양, 상을 어떤 상은 좋아하고 어떤 상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은 취해야 되고 어떤 상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걸 정교하게 잘하는 사람 그게 우리는 똑똑하다고 느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그 공부와는 완전 다른 거죠 상을 거꾸로 가는 공부니까 범, 소유, 상, 개시, 험망 상은 다 허망하다라는 걸 우린 모르니까 왜? 상을 정교하게 취하는 것만 배웠지 그래서 좋은 상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나쁜 상은 효과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간택하는 능력을 세상 사는 능력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능력은 완전 거꾸로 가는 능력이죠 범소유상개시어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상을 취하는 걸 배웠는데 불교에 왔더니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여이다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나는 이 상은 좋아해서 집착하려고 했고 저 상은 싫어서 밀쳐내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이 컵이 컵입니까 내가 배운 거지 이게 어떻게 컵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컵 물하고 물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 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게 같다면 목마른 사람이 물 먹고 싶을 때 앉아가지고 물물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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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뭐~ 이러면은 갈증 해소가 돼야 돼요. 물이라는 소리파장이 이 물이라면, 1도, 1도 안갔잖아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죠. 그 상이, 물이라는 언어라는 그 표상 상이 실제 물과 일에다도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거 보거든요. 이렇게. 정말 똑똑하신 교수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들 중에도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벽에 부딪혀서, 아, 이거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딱 공부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전형적인 똑똑하신 위대한 교수님들 계세요. 종교를 공부하거나, 불교를 공부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신 책을, 이게 세계적인 되게 유명하신 어떤 그 공부인, 공부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와,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데, 아, 이 안목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약간 좀 충격적인, 그리고 뭐 어찌보면 충격도 아니죠.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라도요,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밖에 못 써요. 글을, 논문을.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이 불교 경전을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를,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설서 써낸다 해보세요. 반야심경 해상서를 써낸다. 결코 깊이가 있을 수 없어요. 지식적 깊이는 있을 수 있겠죠. 지식적 깊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온갖 뭐 노자 성경 뭐 온갖 것막비회 가면서 끌어와 가면서 막 이렇게 이건 딴 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막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건 잘하겠죠 근데 안목은 아~ 안목은 없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해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야 이렇게 평생을 (50년) (60년을) 이~ 이 공부에 헌신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인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으면서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되게 첫째는 충격이면서 뭐였냐면 둘째는 와 이거는 이게 딱 증명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50년, 60년을 이 공부에만 판 교수님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본 안목이 이 정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머리도 이 공부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분들처럼 평생 학문만 하면서 60년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증명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이 공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접근하면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이게 사실은 어지간한 공부는요. 이거 한 50년, 60년 세계적인 석학점 되는 사람이 공부하면 어지간히 그 수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수준에 가야 되잖아요. 학문이라면. 딱이 공부는 그 수준에 못 간다니까요. 아니, 탁구 선수들 어릴 때, 10대, 20대 탁구 선수예요. 근데 얘가 30년, 40년, 50년을 탁구만 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는 아니라니까요. 그 50년, 60년 한 사람도 한 발도 한 발도 못 내뒀다? 이런 느낌? 머릿속만을 헤매고 있구나. 이 엄청난 지식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거닐고 있구나. 정말 이 공부엔 한 발도 못 내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그냥 이거 여러분, 어, 뭐 누군가를 이렇게 뭐폄하하려고 하는 말도 전혀 아니고, 당연히 뭐 이게 뭐, 뭐 이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그런 공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공부구나. 그러니까 대 스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선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그렇게 했고, 왜? 생각은 유의조작으로 애쓸 나래거든요. 왜? 둘로 나누면, 생각은 둘로 나눠요, 필시. 생각은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눠놓으면 여기와 저기가 생겨요. 이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생겨요. 둘로 나누니까. 둘로 나누면 내가 저기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돼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면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유의 조작이 들어가요. 수행법이 열심히 갈고닦는 사람이 대단하게 쳐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요. 그게 이법, 둘로 나눌 때 생겨나는 배단이에요. 불입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입법에는 불입법에는요. 정통 비정통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불교 진짜 불교는요. 스님과 제가자 이게 우리 불교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게 상 스님이라는 상이 되게 종교인 중에 제일 독특하잖아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흰색 옷 입고 그것도 옛날 옷 입고 이게 더워죽겠어요이 법대로 입으려면 사실은 안에 안에 긴팔을 제대로 한여름에도 입고 그 위에 입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여름에 더운데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20대 때 두루마기 안 입고 그냥 동방만 하나 입고 어뭐 <laughs> 종단 본청에 들어갔다가 어른 스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왜이 젊은 스, 이 스님이 말이야 출간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이 법칙을 안 지키느냐 뭐. 그니 처음 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른 스님들이 되면 이제 좀 자유롭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뭘 이걸 뭘 깨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출재가는 완전 다른 것 같잖아요. 출가자는 깨닫기 쉬운데 재가자는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도 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도 차이 없어요. 불이법, 그게 불교 아니에요? 그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결혼 여기 나오나? 혈명론에 나왔나요? 어디 나왔지? 그거 있죠? 성관계를 하면은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나왔잖아요. 또 뭡니까? 뭐 연불 이런 거안 하면 깨닫지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깨닫는다니까요. 안 굴림 알아보세요. 그런 출제가의 차이가, 이거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 신도님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둘로 나눠가지고 스님들은 뭔가 대단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겠지. 심지어 또 하나. 여러분 같은 신도님들 중에 기도, 수행, 공부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들, 경력 20년, 30년 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깨닫기 못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아 서양에 유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깊은 우울증 걸려 가지고 막한 10년 동안 죽을 것 같이 자살 시도하고 막 정말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깨어난, 깨어난다니까요. 아무 차별이 없어. 이 공부 딱 하나는, 이 출세 간의 공부, 이 공부 하나는 아무 차별이 없어. 아무 차별.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화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중생들을, 이 중생들은 분별을 좋아하니까, 분별을 좋아하는 중생들은 계급을 좋아하고, 나뉘는 걸 좋아하고, 질서가 있어야 거기서 이게 뭔가 통제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아, 스님은 높고, 신도님은 낮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스님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스님들은, 아, 스님으로서, 현상세계의 법칙으로서 스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까지, 진, 내가, 뭐랄까, 이, 진정으로, 내가 저분은 깨달을 수 있지만 난못 깨달아. 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여자는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자나 심지어 어떤 비군니심도 그런 얘기를 한거 들은 적 있어. 내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부처가 돼야지. 남자 여자라는 그상상 상, 그게 상이거든요. 상 남자 여자라는 상에 빠져 있으면은 못 깨닫습니다. 남자다 여자다라는 상 때문에 여자가 못 깨닫는다라는 거는 정말. 아 정말 충격적으로 미친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남녀가 어떻게 있어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상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의 자리에 딱 본질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요 2 0대 때. 항상 뭔지 모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어요. 제가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우월감이냐면 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진짜 요즘 말은 개나 져버려야 되는데 어떤 우월감이 있었냐면 나는 남들보다 불교적으로 대단해 이런 우월감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사람의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불교적으로 우월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남들은 깨달아도 나는 깨닫진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깨달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거야 나는 안될 거야 왠지 모를 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라건 상상불가잖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깨달음은 대단한 사람만 엄청나게 수행하는 사람만 깨닫는다라고 알았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근기 부족한 걸 알기도 하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깨닫겠어 이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었다니까요 설마 내가 되겠어 심지어 한편으로는요 막 대중들 공부하는 막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남들은 제가 스님이고 하니까 내가 더 빨리 깨닫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걸 이런 왠지 모를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닫겠어? 나 같은 사람도 깨닫겠어? 이런 마음 여러분 일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건 내려놔도 된다 그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요 어제 제가 법회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장기한 노래가 제목이 그게 있더라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남들이 맞다 맞다 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맞다 맞다 해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전부 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모른다 모른다 실제는 모를 뿐이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불교를 좀 공부를 했나 봐요 <laughs>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 불의법을 왜 이렇게 열려서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안한 존재고 여러분이 가섭존자고 여러분이 스님이고 이게 시, 출가는 심출가라니까요. 껍데기 출가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껍데기 출가는 <laughs> 내가 진정 심출간 사람이 저는 진정 심출간 정말 많은 불자님들을 뵙고요 스님이지만 참, 진짜 서산 대사가 이 말법시대는 에 가사입은 도적대들이 날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한줄 알겠다 싶을 만한 분들도 가끔. 그 거의 없긴 한데 가끔 계셔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 오히려 불교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한 신도님들이 계셔요. 그, 그런 분들이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 사람. 지금 우울해 죽겠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괴로워서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죽겠는 사람, 심지어. 세상에서 완전 낙오된 것 같은 사람. 세상이 다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독사 할것 같은 절망에 빠진 어르신들. 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완전 저 바닥이라고 본인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이 공부에서는 똑같이 평등하다니까요. 가섭존자 안한존자와 똑같이 평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가 뛰어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줘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한두 번째쯤 열심히 했던 제자가 부처님.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부처님이 너도 부처가 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넘버 쓰리가 저는 너도 부처가 되리라 너도 나도 우우죽선으로 줄을 서서 저도 저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전부 다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기 받았던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겠죠 나는 우월하고 싶은데, 이, 이, 얘네들보단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월한 몇 사람이 따로 있고, 열등한 몇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영적인 우월감? 이런 거 진짜, 진짜 개나 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심, 하심하는 게 하심 하는 게, 하심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하심할 수밖에 없다. 이소리예요 그, 저절로, 하심, 하심은 낮춘다는 거잖아요. 놓고 낮음면 있는 거잖아요. 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없고. 그걸 그냥 이름에서 하심이라고 이름한 것 뿐이지. 그러니, 그때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그 제자, 누구예요? 그 제자가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때 수기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내가 깨달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깨달으실 거예요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깨달음의 작용을 가지고, 아 이게 뭐 본체 작용 이런 말이 좀 지저분한 말이지만,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법이라는 자기 마음이라는 본체가 이렇게 듣는다라는 걸로 작용하고 있고, 길을 걸어서 하, 절에까지 왔다라는 걸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인들의 첫 번째 마음자세요. 예 아, "저 사람은 되는데 난안될 거야" 이런 생각. "누구는 되는데 난안될 거야" 인과적인 걸 버리란 말이에요. 인과, 인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인비과지 인과려면은 내가 부처가 아니면 이제 나는 중생이니까 열심히 원인을 제공해서 부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원래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닮아.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닮아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원만 구족해요. 모양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곧 외도에 떨어진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본래 공적함을, 본래 텅 비어서 공에서 마음이랄 것이 없어요, 따로. 공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뭐가 완전히, 뭐 하나도 붙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 드,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공하다는 소리예요.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있고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 때의 겉모양과 일체법에 집착하니 이 겉모양, 모양, 상그 일체법, 일체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집착해서 취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이렇게 집착하니까 그게 바로 외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면 알지 못해요. 어디에도 집착하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깨달으러 왔는데, 나는 깨달으러 왔는데, 스님이 왜 저렇게 맨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 모든 집착이 몰록 쉬는 게이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는 싶은데, 세상에서 쥐고 있는 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별개인 줄안단 말이에요. 자식 성적에 집착하는 건 별개지, 내 깨달은 건 별개지. 내가 돈에 집착하는 건 깨달은 건 별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집착하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서 나는 그런데 깨달을 거야. 하나예요.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불이법이겠어요? 어떻게 공부 따로 현실 따로가 될수 있어요? 내가 돈을 쥐고 있거나 뭔가를 쥐고 있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뭔가 쥐고 있다면. 그게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현실 문제고, 공부는 또 공부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현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습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누가 깨달았다 이래도, 그거를 단박에 판단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도반 중에 누가 깨달았 깨달았단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욕먹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자기가 술 먹고서는 예를 들어 헛말을 해가지고 야 내가 깨달았어라고 누가 하더라도 야니 네 같은 놈이 깨달았으면은 저 개도 깨달았겠다 이렇게 너무 쏘아붙이지 마시고 아마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면 얼추, 나름의 깨달음의 안목이 있을 확률도 있어요. 물론, 뭐 경계 변화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수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쓰면 되냐면, 진짜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안 깨달은 놈 같아. 왜냐하면, 나는 깨달음은 저런 게 아니야 라는 상이 있으니까. 깨달아도 현실은 똑같다니까요. 한동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깨달 누가 깨달았다 래도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업습, 자기 습관, 욕심, 집착, 화, 빠뭐 급한 성격 그대로 한 동안은 있어요. 한 동안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러나 한 동안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한때 뭐 어떤 참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어떤 스님을 한 순간에 그냥 막 이렇게 확 나락으로 보내버린 적이 있는데, 어, 우리가 좀 조금. 너그럽게 지혜롭게 봐야 돼요. 이 마음자리를 확인했어도 마음자를 확인했어도 단박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그러나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큰 스님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들이 큰 스님을 만나고 나면 다 실망의 딸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왜 실망하겠어요? 큰 스님에 대한 상이 있는데 거기 안맞으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한 법상 스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저와 맞겠어요? 저도 그냥 제식대로 산 사람인데, 저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뭐, 뭐, 무슨 유명한 종단도 아니고, 뭐,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단 말이에요. 아웃사이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비주류란 말이에요. 뭐,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스님들은, 군에 오래 있었던 스님들을 약간, 저놈들은 저, 저 약간 비승, 비속 비슷하다, 비슷하다 해가지고, 중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이래서 약간 비승, 비속처럼 약간 <laughs> 바라보세요. 맞아요. 제가 봐도 비승, 비속까지 살았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부랑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를 비유로 드는 걸 통해서 저 하나 희생해서 저를 비유를 드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상이란 말이야 상 높다 낮다라는 상 정통 비정통 뭐 스님과 제자 제 가자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뭐 주류와 비주류 뭐 옛날에는 이게 진짜 잘났는지는 상관없었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어떤 타이틀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깨지는 시대잖아요. 타이틀 가진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찐이, 찐이, 진짜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더 없이 그 상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공부예요. 근데 제가자들이 넘어야 되는 딱그 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거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더라니까요. 나는 제가자일 뿐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나는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이야. 난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몇 년, 몇십 년한 사람과 같겠어? 이런 거. 못넘어서라니까요 오히려 60년 학문으로 여기 몰입한 사람이 그 학문만을 했기 때문에 못 넘어섰구나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학문적인 성취가 없었으면 넘어섰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상 없잖아요. 여러분 학문으로 뭐뭘 대단한 걸할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깨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모든 둘로 나누는 마음 상. 그것만 탁내 안에서 내려놔버리면 아 내가 그 수기받았던 부처님 제자와 똑같구나 가섭존자 안한존자와 똑같구나 아주 종종 스님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 천주교인이면 못 깨달을까요? 깨닫죠 기독교 천주교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종교에는 종교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진리에는 종교가 없어요. 무슨 종교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뭐 본체와 작용 이런 표현을 썼지만 무슨 목사님의 본체는 이거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써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써서 성경을 해설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공부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메이면안 돼요. 매이면 거기 메이면그 상에 딱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를 믿더라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여서 다른 종교엔 진리가 없을 거야. 이런 상을 가지고 딱 취해 버리면 그 사람 은못 깨닫겠죠. 근데 그 종교를 믿더라도 거서 놓여놔버리면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본인 종교는, 지금 서양에 어,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종교는 기독교고, 아니, 종교는 개신교거나, 종교는 천주교인데, 종교는 유대교인데, 이 법문을 열심히 듣다가 깨달,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종교 버리지 않아요. 현실의 종교는 이거야. 이러고 그냥 그 종교 믿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강의하고 있어요. 불교 경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서양에도. 이게 진짜 진리 아니겠어요? 진짜 진리가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이, 야, 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는 내가 가능할까?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의 행진, 믿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부처라는 믿음, 나도 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초과심시변정각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발심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될수 있다라고 한번 발심하는 게곧 정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은 뭐겠어요? 내가 된다고, 난안 되겠지. 이렇게 패배감에서, 열패감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도 해보자. 하는 게 발심이고 믿음이에요. 딱 믿음을 먼저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상에 취해서는 안 돼요. 만약 본성을 보게 되면 12구, 12부경, 12부경은 쉽게 말해 팔만 대장경 이런 개념이라 했어요. 만약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다. 경전이 전부 문자일 뿐이에요. 천 가지 경전과 만 가지 논서가 다만 마음을 밝힌 것일 뿐이니 언하이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전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거 불교를 모를 때는요. 경전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사 스님들한테 와서 문답을 하는 강사 스님들, 좌주 뭐 이런 강사 스님들이 스님, 저는 경전 몇 권과 어 선으로 아니 경전 몇 권과 논서 몇개 정도는 제가 한1 4개 정도는 해설할 줄 압니다. 지난 몇십 년간 경전을 스님들에게 가르쳤고 어느 회상에서 가르쳤고 이랬기 때문에 경전 몇권 정도 그리고 논서 몇권 정도는 제가 강의할 줄 압니다. 강설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선에서 말하는 이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런 스님들 중에 또 어떤 스님들은 그래, 제가 주요 경전 한, 그래도 한 서너 권, 몇권 정도는 해설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깨닫기 전에, 반야신경, 금강경, 선수경 같이, 예를 들어, 쉬운 경전부터 시작해서, 경전, 경전 하나, 경전 두 개, 경전 세 개, 경전 네개 해설할 줄, 강의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데, 이걸 풀어서 해설 강의까지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하물며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 경전을 강의할 수 있겠어요? 평생 가야 이거 뭐열개 경전 강의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머리로 짜맞춰서 이걸 이해를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이해를 해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해설하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8만 대장경,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천 가지 경전, 만 가지 논서가 전부 그냥 마음, 마음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만 다 똑같은 얘기를 이 경전, 저 경전, 이 논서, 저 논서에 따라서 이선으록저선으록에 따라서 약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문법을 좀 달리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문법에 대한 이해 같은 거, 그 당시 왜 이런 말을 썼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공부하는 거지. 예를 들어 중국 선어록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보면은 뭐냐면, 그 당시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강의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막비유를들때 보면, 뭐, 어떤 데서는 유교 관련된 경절에서 나오는 얘기, 도교 관련된 경절에서 나온 얘기, 심지어는 그 당시 중국 전통 문화 속에서 상습적으로 쓰던 어떤 일상적인 그, 이렇게, 농담 같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법문하다가 툭툭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 법에 얘가 말한 낙처는 뭐구나라는 거는 그냥 화난 거죠. 그래서, 경전을, 음, 경전은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해서 경전을 안 다음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경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금강, 우리 금강경 강의합니다. 금, 반야신경 강의합니다. 이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이 스님 저 반야신경 알아요. 금강경 공부 다 했어요. 옛날에 다그 10년 전에 뗐어요. 20년 전에 뗐어요. 이러잖아요. 고뗀 그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요 공부는. 그렇게 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떼 써야지. 진짜 떼 쓰면은 반야심경 하나만 떼도 팔만대장경을 뗀 거예요. 혼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면 신기하게 이렇게 아함경니까야와 대승경전과 선오록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르다고 모양을 보면 다르죠. 음, 언어를 보면 다르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내려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논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하나 밝히면 끝나는 거를 마음 하나 밝히면 끝나는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깨닫는다면 교법, 대장경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음.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난 것인데 교법은 말이니 말은 도가 아니다. 돈은 본래 말이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만약 꿈속에서 누각이나 궁전, 코끼리나 말을 보거나 나무, 숲, 연못, 정자 등을 보더라도 그것은 모양일 뿐이어서 얻을 수 없으니 한 생각 일으켜 즐겨 집착하지 말라. 꿈속에서는 뭐 무엇을 보더라도 그 그냥 꿈속에서 보는 모양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돈을 봤다고 해서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모양일 뿐이지. 거기 집착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 현실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착할 게 없어요. 집착하지 말라라기보단 집착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이 모두는 다 의탁하여 생기는 것일 뿐이다. 인연 따라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는 것 뿐이에요. 의탁해서. 의존적으로 생기는 것 뿐이에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내리친다는 인연 따라 이 소리라는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탁하여 생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기 뭐하러 집착을 해? 이 소리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법회 시작할 때 자꾸 죽비를 치니까 죽비 좀 치지 말라고 막 너무 짜증스럽고 죽비 듣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 처음에 한 분, 두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별 관심이 없었는데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꽤 여러분이 그래서 아, 이게 종교가 다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자면서 듣고 싶거나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잠에 싹 들었는데, 이 영상 다 끝나고, 그 다음 영상 넘어가면서 죽빛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다가 팍팍 깨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 요즘엔 법이 시작하기 전에 치고 나서 이게 강의 클릭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의탁해서 생기는 것 뿐이 이 소리에 집착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집착이 된다니까 그냥 내가 뭐 굳이 안 해주는 것도 뭐큰 문제 없으니까. 그러지만서도 이 소리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스니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죽빛 소리 왜 좋은데? 왜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왜?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을 취하거나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이란 말이에요. 취하고자 하는 분별, 버리고자 하는 분별. 그게 다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인, 은연 따라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 소리도.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집착할 게 없어요.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겠지만, 잠시라도 분별을 일으키면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형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의욕이 없어요. 이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뭐가 모양이에요? 이 몸이 나다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모양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몸이 나다. 이 오온을 나다, 오치온을 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상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내가 이제 내 형상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를 깨달아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의혹을 떠쳐서 모르는 게 없어요. 화내요. 그러면, 아, 이 형상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그러니 죽을 수가 없구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형상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오원일 뿐이지. 왔다가는 오원일 뿐이어서 의탁하여 생기는 걸 뿐이니 집착할 게 없어요. 이 몸에. 이 몸에 집착할 게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죽지 않는다. 불사의 길이다. 우리 인생 삶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삶은 영원하다는 게딱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지저분한 말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또 상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할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서 영원할 거고, 뭐가 있어서 단멸할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임종할 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본인은 형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있죠. 죽고 남네 어디 가지? 두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죠.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죽기 전에 두렵지 않죠. 법시는 본래 청정하여 받을 것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법시는 본래 청정해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고받을 게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 때의 업보를 받고, 업, 업이요. 따로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업보라는 게 중생에게 있어요. 중생에게 건 모양에 취한 취했을 때 있단 말이에요. 다 있으면서 없어요. 있으면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업보가 있으면서 없어요. 업보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불락인과 불매인과 이러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인과에 미혹하지 않다. 미혹하지 않은 걸 보고 없,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망령 때 업보를 받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망령 때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 즐기고 집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깨닫고 나면은 이 업습 습기에 물들지 않아요. 범부의, 아니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중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성인은 순역의 경계에 자제하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는 걸 성인이라고 하죠. 그 성실업은 영원하여 위덕이 커서 큰 위덕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중생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쩌지 못한다.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쩌지 못해요. 성인은 성인이라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이 본바탕, 이 법신의 본바탕, 바다 성인이라는 바다 위에 지옥이라는 파도도 치고 천상이라는 파도도 치고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파도도 치고 중생도 왔다 가고 이 우주가 왔다 가는 건데 어떻게 거기 성인이 진짜 성인이 바다가 영향을 받겠어요 파도의 영향을 받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을 이렇게 성인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